아, 그 이종희 작가라고 그 페이스북의 미술 대통령이에요. 그러세요? 네. 페이스북에서 그린다고 뭐 하려면 이종희 씨를 통과해야 되고 이종희한테 잘못 보이면은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. 그게 제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.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. 직접 동영상을 봐도 이 질감이 보일 거죠. 지금 그렇게 찍어도. 와, 그렇네. 그죠? 그냥 나타납니다, 당연히. 예. 저렇게 찍어도. 예, 몰감이 춤추잖아요, 그냥. 확 사라지죠. 역시 조명이다. 절대 카메라가 아닙니다. 렌즈도 아니고. 오직 조명이. 여기서 이제 더 욕심내야 될 거는 중간에 밝은 부분을 없애주는 거, 가나다에 안 좋은 게 뒷배경이 까만색이면 최고. 그것도 무광이죠. 먹는 햇빛을 먹어버리는 지금 또 닳잖아요. 밝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와요, 작품. 지금 저 뒤에 그 가림막으로 해놔 거를 저 시커먼색 나와. 시커먼 뭐 글쩍한 빛이 굉장히 반사되는 거 아니고 포장되는 거. 저거 있잖아, 반사되는 거. 농가에 가면 치는 거잖아요. 그 농촌, 그 외나를 빼고, 하여튼, 검은 흙물이 최고야. 흡수되는. 밖에 얘도 밝거든. 작품보다 밝으면 안 되는 거죠. 그 빛은 절대 카메라 렌즈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. 여기도 다 가려야 되거든. 색깔이 작품을 탁 때려야 돼. 내가 요번에 어저께 그런 얘기 안 했나? 전시장에 검은 색으로 칠라고 생각하는 거. 그래서 내가 갤러리가 신세를 예를 들면 갤러리를 진흰색으로 했다. 그럼 작품이 더 살아요. 화이트가 되니까 얘가 다른 건 역광으로 똑같은 거예요. 상대적으로 얘가 어둡게 보였죠. 왜 하나같이 화이트냐고. 외국에 하나같이 화이트냐고. 달리 달리 제냐 가면 그게 보통 되게 까매요. 당연하지, 당연하지. 그 조명을 쫓아서 이렇게 지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옆에서 자고. 조명은 안 보여야 돼. 수비를